아 이게 사람이냐? 이렇게 뉴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랑합니다 첫 클릭. 아 이 야한 냄새. 아. 네 안녕하세요, 썰푼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제 구독자 2000명을 기념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열었죠. 당신의 썸클 모멘트를 알려주세요 라는 이벤트였고요. 이 이벤트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서머너스 워 크로니클을 플레이하면서 뭔가 인상 깊었던 순간, 뭐 좋았던 순간이나 역같았던 순간, 이런 모든 순간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원래는 이거를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려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3600명 정도가 됐던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라이브로 키면은 100% 채팅창에 이제 영어로 막 질문들이 이런 게 올라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도 이분들이 구독자니까 대응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한국어로 발표하는데 되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로또 추천 방송도 아니고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 경품 주는 거니까 녹화 방송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총 7분이 감사하게도 참여해 주셨고요. 지금부터 그 참가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참가자, 이제 갈라고스네요. 갈라고스 그 귀찮은 걸 내가 두 번이나 하고 유령 상인 대신 참고방을 갔는데 심장이 8개 말고 설이 8개 모이는 비틱 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창고방이 진짜 랜덤이거든요? 쓰레기 아이템이 나올 때가 대부분이야. 나도 창고방 갈 때마다 기대를 하는데 쥐뿔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게임이냐? 어? 저 뭐냐, 저 전설 저거 심장 있잖아. 저거 효과석이랑 마법책 만들려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게 없어서 못 만드는데, 와 미쳤네. 저게 한 방에서 6개가 나올 수가 있나? 이 정도면은 썸클 모먼트 들어갈 만하죠. 인정합니다. 1번 참가자였고요. 2번 참가자는 좀 스펙이 특이하시네요. DC 썸길티콘 제작. 오, 그러니까 DC 갤러리에 보면은 이게 이모티콘을 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면은 그걸 쓸 수 있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머너스 워 크로니클에 나오는 그 이모티콘을 가지고 썸길티콘을 제작했었는데, 오, 강력한 경험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는 이벤트 저격, 무지개 모은 사태를 이제 본인이 저격했다고 해주셨는데, 모먼트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건의사항?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 이제 첨부 자료까지 만들어주셨는데 My own some curse moment. 맞아요. 이거 갤러리 보면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밑에 건 이제 이벤트나 이런 거를 본인이 저격을 해서 이제 고쳐졌다고 하는 건데, 확실히 게임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게 보이네요. 특히 이거 있잖아, 이런 건 진짜 게임에 애정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오,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세 번째 참가자인데 뭐 너무 오래돼서 스크린샷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보자, 전설 소환서가 진짜 귀하던 시절 처음엔 그랬죠. 그리고 그때 처음 맞이한 시탑 200층. 그래 맞아, 이거 시탑 200층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사람들이 입에서 쌍욕을 했었어. 이거 깨라고 만든 거냐 하면서 막 그랬는데, 이거 한번 깨보겠다고 이틀 동안 10시간 150트라이. 와, 하루 지났을 때 클리어하게 보였는데 3초 남기고 딜 부족. 와 이러면 진짜 욕 나오거든요. 근데 이틀 뒤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한 판이 딱 나오면서 부둥켜갖고 한참을 뒹굴었던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는 이제 경례나에서 나를 이겼을 때라고 하는데, 이거 넘어가고. 아무튼 시험의 탑 어려움 200층은 나도 되게 이게 공감이 가는 게, 처음에 진짜 뭐 지금은 누워서 발로도 깨지, 그냥 오토 돌리고 알아서 깨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 됐어. 내가 알기로는 시탑 193층도 어려웠고 또 중간에 뭐 하나 통곡의 벽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사제 무적을 이제 벗기는 층이었어. 이때는 그래도 불사제 무적이 좀 시간이 길긴 했는데, 그때는 다들 스펙이 이제 낮았을 때니까 시험에 탑 어려움 이 진짜 말 그대로 어려움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틀 동안 10시간 150트라이에서 깼을 정도면은 진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왜 천공의 탑 97층 있잖아, 그 고등어랑 막 힐러랑 막 떡칠돼가지고 진짜 역겨운 층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 당시 클리프로 깼었거든요. 와, 나 진짜 그때 나도 한 며칠 동안 계속 트라이하고 하다가 딱 깼는데 아직도 클리프로 97층을 깼다는 그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이건 좀 많이 공감이 가네요. 네 번째 참가자분이십니다. 수렁이 나오기 전에는 레이드 시참이 재밌었는데 뉴비들 위주로 보살피 갈자리를 잃고. 아니 근데
레이드 나도 이제 당연히 고인물들이랑 같이 가면 빠르고 좋긴 하지. 근데 레이드는 아무래도 뉴비들이 돌기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캐리할 수 있는 레이드는 뉴비를 위주로 좀 데리고 가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느 길드에 정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레나에 도착을 했는데 아레나는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다가 이분은 PVE에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와우의 업적계에 있잖아. 업적질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셨네요. 그래서 어떤 조합과 공략으로 누가 더 빠르게 그리고 팀워크까지 이건 맞아요. 진짜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도 같이 트라이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나는 친구 없는 아싸 유튜버라서 콘타나 쿠폰도 얻다가 해달라고 하지도 못했는데 스킬의 효과가 적중했는지 이런 최적화 이 과정이 진짜 맞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짜릿함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잠깐만 파티던전 랭킹은 주간이라서 사라지는데 최단기간 탭은 영원히 남습니다. 대박. 그래가지고 타임어택을 준비해서 이렇게 했었다. 이게 증빙자료인데 영원 불멸의 업적을 세우셨네. 안개감옥 1위래. 이 정도면은 진짜 얼마인지 궁금하네. 상당히 인상 깊은 모먼트죠. 다섯 번째 참가자입니다. 오픈 때부터 했던 저랑 같은 서버의 유저고요. 자기에게 인상 깊은 순간은 창고에 쌓여있는 모아놓은 소환서를 보는 매 순간. 6달을 모았다고? 4월 말에 맞아. 그 은재형이 대형 IP 뭐지? 그 어쌔신 크리드 부럽지 않은 그런 IP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자원 급제 된다면 대리뽑? 대리뽑 때문에 자원 급제를 줄 순 없지. 얼마나 모았나 한번 봅시다. 야 이게 사람이냐? 비담을 어떻게 참았지? 이 정도면 뭐 부처님 아니냐? 이거 어떻게 안 쓰고 참았대? 6개월 동안 모은 거라면은 중간중간에 나왔던 픽업도 걸렀다는 뜻이거든? 뭐 예를 들어서 투탑고 콜라보? 그런 거를 다 넘겼다는 뜻인데 진짜 대단하네. 이분은 진짜 4월 말 콜라보 진짜 그것만 노리고 이렇게 모아오신 것 같은데 비담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신규 콜라보 캐릭터가 투탑고처럼 비담이 없을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있다면은 그때 까면은 이제 대박이죠. 아니 이걸 어떻게 참냐 도대체. 이거 사람이냐? 아주 인상 깊은 다섯 번째 참가자고요. 여섯 번째 참가자입니다. 가끔 올려주신 공략을 보고 있는 유저인데 이제 클타임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경례나나 전장에서 역전한 게 기억에 남는데 레이드를 처음 공략할 때가 재밌었네요. 그치 처음에 레이드 나왔을 때 조금 매운맛이었지. 1월달쯤에 수렁에서 뉴비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이 너무 잘 맞는다고 한판도 하고 초대해줘서 적정 트랙을 못 맞췄어. 뉴비였구만. 아무튼 첫 클리어라고 너무 좋아하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치. 저도 이제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되면은 레이드 초기화됐을 때 제가 아마 나라카까지는 어떻게든 뉴비를 끌고 가거든요? 왜냐면은 나도 이제 뉴비 시절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어렵고 특히 야 못 돌면 얼마나 꼽냐? 한 번이라도 돌아야 뭐 장비를 얻든 뭐 코인을 얻든 뭐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착한 분들이 뉴비를 데리고 캐리를 해주면은 그 뉴비들에게 또 좋은 기억이 쌓이고 또 그 뉴비들이 좀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요청이 있어서 좀 가려드렸어요. 솔직히 인게임 닉네임은 노출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요청이 있으면 지워드려야지. 이렇게 뉴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랑합니다 첫 클리어. 이 야한 냄새. 만약에 내가 그 뭐지 방송하면서 캐리했던 뉴비들이 나한테 이랬으면은 내가 진짜 그날 반찬 없이도 밥을 세 공기는 먹을 수 있을 텐데. 혹시 이 컨텐츠를 보는 뉴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캐리를 해줬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줘봐 그러면 그 고인물 그날 하루 진짜 기분 째질 거야.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이벤트 응모하려 메일을 드립니다. 비담 초월 후급팹 음메 이거 옛날 거구나. 비담 초월이 그때 이제 선택권인가? 찬란한 모시기관가 그거를 이제 사면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걸 여섯 개를 사면은 이제 후급팩이 나왔어. 그 후급팩이 비담 초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를 풀 매수해서 이제 비담 초월 두 장을 깠다는데 처음에 딱 깠을 때 당연히 그렇지 비극지 빈무이 비키 가자 했는데 암뱀띵. 뭐 비신수승이나 이딴 애들에 비하면은 괜찮죠? 남은 한 번의 기회 과연 했는데 중보. 와 세상에 미친. 와 암뱀파이어가 중복으로 나왔어 초월에서.
내 생각엔 이분이 그 뭐지? 암 뱀파이어가 나온 거를 스샷을 못 찍은 이유가 개빡쳐서 그럴 것 같아. 나 바로 폰 던졌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긍정적인 그 쪽에서의 모먼트가 아니라 진짜 최악의 모먼트인데. 아 이거 너무 진짜 강력한데? 야 비담 초월 두 장 까가지고 암 뱀파이어 나온 것도 좀 그런데 두 장 가서 그게 중복이면 어떡하냐 이거. 아 접지마 제발. 아 접지마. 아무튼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의 순간들을 보내주신 7분의 이제 출품작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수상 썸겔티콘을 만들어주신 2번 참가자님께 우수상을 일단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썸클 유튜버들은 아마 커뮤니티 활동을 잘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커뮤니티 특히 DC 같은 경우에는 그 날것의 문화가 되게 안 맞는 사람들은 진짜 안 맞거든? 막 편하게 욕하고 반말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DC질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욕 먹으면 나도 욕하고 그런 성격이라서 되게 거리낌 없이 편하게 커뮤니티를 즐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주 쓰이는 이런 이모티콘을 스스로 만들어서 뿌렸던 이런 열정에 좀 감사함을 담아서 일단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한 게임의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경험이 되게 흔한 경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에 높은 점수를 줬고요. 또 다른 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어택의 진심인 4번 참가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참가자님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보통 PVP 쪽으로 막 눈을 돌리잖아. 근데 어느 게임이나 업적 게이들이 있어. 와우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업적 게이라고 불렀는데 확실히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이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터를 짜고 그거대로 흘러갔을 때 이런 최고의 결과를 뽑아내는 이 과정이 진짜 재미있는 과정이긴 해요. 물론 저는 PVP 중심 유저긴 하지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파고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위라는 이런 기록을 세운 거를 인증해 주신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하면은 그 성취감 이런 게 진짜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4번 참가자님께 우수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원급제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썸클 모먼트를 보내주신 분은 바로 초월 소환서에서 암 뱀파이어를 중복으로 먹은 7번 참가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이 순간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순간이라는 거를 아마 모두가 다 알 거야. 물론 앞서 봤던 경험들이 되게 특별한 경험이잖아. 근데 이거는 그 특별함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약간 위로의 마음도 약간 담겨있긴 해요 솔직히. 가장 임팩트로만 놓고 보면은 거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가 장원 급제 상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보해주신 다른 모든 분들의 이제 경험도 모두 소중하지만 제가 모든 분들에게 경품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과 경품을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선정을 해야 됐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는 대회인 만큼 이제 이런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제 주관대로 뽑았다는 거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좀 더 크고 좀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들고 올 테니까요. 혹시 당첨이 안 되셨더라도 물론 서운하겠지. 서운한데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게임 되세요. 바이바이.